XSFM입니다. PODERA 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엘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네. 땡땡땡 우씨의 사연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명절 지나면 하소연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사는 대학생 땡땡땡 우입니다. 이번 설에는 작은 어머니께서 오시질 못해서 엄마와 저 동생이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전에는 동그랑 땡 몇 개 붙이는 일이나 했지 명절 노동을 3분의 1씩 맡아서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오해죠. 네. 보통 어머니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못 믿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린 못 믿을 존재들이기도 하고요. 어떤 빙산의 일각의 3분의 1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엄밀히 말해서 정말 준비를 하려면 3일 전부터 양파 다듬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고전적인 사람들은요. 그 갈비찜 재료가 잘 다져져 있다. 흡수가 잘 된다. 혹은 잡내가 안 난다.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참 전부터 재웁니다. 네. 과로 사실 딱 3분의 1도 아니겠죠. 그렇죠.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엄마의 노동은 숙련 노동이니까요. 엄마와 전을 붙일 때 요파씨를 틀어뒀습니다. 아, 전통예술의 전승발자과. 그러니까요. 노동요. 네. 듣고 있나 국립국악원. 유 형이 푸카카카카카 웃을 때마다 엄마는 흠칫 놀라시더군요. 네. 네, 저의 웃음을 표현하는 글자는 되게 다양합니다. 전을 절반쯤 붙이니까 힘들어서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죠? 네. 그쯤 돌을 맞은 따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신 청취자분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근데 전 따님이 돌, 괄호 열고 스톤, 괄호. 맞았다고?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형과 안승준 선생님은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왜 따님을 걱정하지 않고 동화책만 읽어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을 맞았으면 병원에 가 있겠죠. 전... 네, 동화책. 아, 돌을 맞았니? 일로 와봐. 아빠가 뭘 안 줬어. 뭘 읽어줄까? 그 전 붙이는 게요. 냄새도 세고 이제 그 수증기도 또 식용유 섞인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네. 미세먼지 주범. 거기에다가 소리도 엄청 시끄럽습니다. 네. 그리고 박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박자 맞추는 일할 때 정신 되게 잘 잃어요, 사람이. 네, 이건 저 민정수석이 제일 잘 알겠네요. 평생 박자를 맞춰온 사람이라가지고. 네. 이상하지 않냐고 엄마에게 물어보다가 아 싶었습니다. 그 돌이 그 돌이 아니구나. 제 멍청함을 깨닫자마자 아 나도 드디어 요파 씨의 사연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아 내가 이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멍청하다니. 네. 근데 이게 명절 에피소드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주위 친구들은 친척들 명절 고나리질로 많이 고통받더라고요. 그죠? 대학생이 됐을 때부터 어른 세상의 위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괴롭힐 것처럼 수능 끝난 직후에는 용돈만 갑자기 주면서 순간 젠틀해졌던 사람들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오만 잔소리를 다 늘어놓죠. 예, 지금 뭐 해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어쩌고 지금 뭐 해야지 왜. 근데 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번 설 내내 관찰해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엄마 표현 따라 우리 집안이 다 땡차반이라서 그랬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돌자반 뭐 이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근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사연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집 엄마 표현에 따라 우리 집안이 그 엄마의 집안인지 아니죠. 어머님은 여기서 며느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의 그 집안이 너의 성을 붙여 얘기하면서 땡신의 집안이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 말해서 엄마는 빠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삼자입니다. 네. 냉정히 말해. 냉정히 말해. 네. 좋아요. 냉정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냉정히 말해. 할아버지는 내세울 게 없는 분이시다. 너무 냉정하네. 아니, 꼭 사람이 내세울 게 있어야 됩니까? 그냥 검소하신 분 아니에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세울 게 없는 분이라는 말. 저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할아버지는 내세울 게 없는 분이시다 보니 우리 가문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네. 네, 이미 아 땡땡땡 오 씨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신 분이네요. 원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은 가문파입니다. 고조 할아버지 때만 해도 기와집에 살면서 3.1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집안이었다. 그런데 둘째 증조 할아버지가 노름으로 가산을 탱진하는 바람에 네. 기와집이 초가집이 되어버렸다. 여기까지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들었던 레파토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증조 할아버지 무덤에 성묘하러 갈 때마다 기분이 오묘해요. 또 관리비에 신음하게 하셨네요. 또 초가집을 주신 주제에.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절을 해야 돼?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죠. 예. 아 노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설에 이 노름의 계보가 3대에 걸쳐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가집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증조할아버지 때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나마 모아둔 재산을 작은 할아버지께서 또 노름으로 날려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노름 DNA는 아버지 때에도 내려옵니다. 네. 2000년대 초 벤처 붐이 일었을 때 작은아버지께서 유망한 벤처 기업에서 근무하셨는데요. 네. 아버지와 두 작은아버지가 모두 이 회사 주식을 사뒀는데 남들 팔 때 안 팔다가 삼형제가 사이좋게 망해버렸거든요. 네. 이게 이제 2000년대 초 중반에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작은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거든요. 벤처 기업에 투자했다가 망했을 때. 근데 이건 왜 노름 DNA라고 표현하신 거죠? 아, 주식은 네. 리스크가 심한 종목일 경우 그렇죠. 리스크가 심하다. 네. 아, 모험적이다. 심각한 표현이네요. 리스크가 심할수록 리스크가 심하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그 누구도 주식하는 사람 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한 바구니에 큰 거 담았다가 예, 망합니다. 그건 안 하는 건 기본입니다. 네, 뭐 아무튼 UMC의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표현 자체는 땡땡땡 우씨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요. 내가 우리, 이 집안이 아니야. 야, 우리 국립 국악원에서 못하겠다. 그 국립 국악원장님이 이 종목에 투자한 자. 이 새끼들이 걸 비웃아. 네. 사이좋게 망해버렸거든요. 삼형제가. 이때 집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아버지가 미취학 아동이었던 저의 돼지저금통에 배를 갈랐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삼형제 중 과반수가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 삼형제 중 과반수는 몇 명입니까? 아, 한 명이 문제가 있나 봐요.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허허 웃던 중 오싹해졌습니다. 왜냐면 외가의 삼촌 한 분이 불법 도박으로 잡혀서 교도소에 계시거든요. 네. 엄마 표현에 따라 우리 집에서 이제 이 자식 입장에서는 이제 외가까지도 침투를 합니다. 네. 네. 이제 사람이 30대가 돼서 자꾸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엄마 때하고 우리 아버지 때는 그 조상님들이 누가 탈모지? 이런 거. 나는 이러면서 계산해 보는 네. 그런 것 같은 거군요. 친가에서 3대째 내려오는 노름 DNA와 외가의 불법 노름 DNA의 결합체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 이분은 미토콘드리아까지 노름꾼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노름으로 돈을 크게 잃은 적이 있더군요. 네. 따라서 이 그 사연 전체가 아, 내세울 게 없는 분이 가문 얘기하는... 그런 사연이다. 아, 좋아요. 가상화폐 투기 붐일 때 배낭여행 가려고 모아둔 200만 원을 거기에 다 넣고 처음에는 수익도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꼭 이거 최고의 클리셰. 이게 사망 플래그. 처음에는 수익도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유면상 PD처럼 살아야 돼요. 아. 유면상 PD 어떤 줄 아세요? 작년 초에 하루 종일 비트코인 시세를 봐요. 아, 그래요? 관심이 있었군요. 무슨 종목은 이렇고, 무슨 종목은 이렇고, 맨날 저한테 떠들어요. 작년 초. 민정수석 기억납니까?
작년 처음에 저 왔을 때 손을 떼셨습니다. 그죠. 네. 입사했을 때. 그 나랑 있을 때. 아, 그럼 저 김상초랑 윤세민이 알겠구나. 점심밥을 이제 그 시세 검색과 함께 아. 그러면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왜냐면 자기는 아직 마음을 못 정했거든요. 아. 빨리 망해라. 저 우유부단함이 유면상 PD를 살렸어요. 아. 결국 끝까지 안 샀거든. 네. 처음에는 수익도 좋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도 작은할아버지도 아버지 삼형제도 외삼촌도 다 처음엔 그랬겠죠. 네, 이를 말하는 전문 용어가 첫급발이죠. 배낭여행을 가기 전에 또 50만 원을 넣어두었는데 비행기에 내려서 시세를 확인해보니까 떡락되었더라고요. 처음엔 다시 오른다. 존이 되셨죠. 존버. 네. 다시 오른다 하다가 계속 내려가길래 결국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IP라 거래소에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3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50만 원은 1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낭여행 하면서 40만 원을 본인도 모르게 썼어요. 네. 바람결에 흩날려 보내고 오셨죠. 어디 뭐 강에 뭐 저 스마트폰 던지고 오시지. 네. 아, 50만 원이 누군가에겐 큰 돈이 아닐 수 있었지만 그때 제게 50만 원은 알바 한 달 월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10만 원이라도 뺐어야 정상인데 혈관에 숨어있던 노름 DNA는 이게 10년 뒤에 500만 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 라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네. 그래서 과상화폐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할아버지와 아버지 삼형제가 사이좋게 못난 덕분에 명절 고나리 심판 때에 제가 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노름 안 하고 숨만 쉬고 살면 욕먹을 일이 없답니다. 물론 제 비트코인 투기 썰을 부모님이 아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절대 아실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정부 칠 때 듣던 게 뭐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그냥 뭐 컬투쇼 같은 거예요. 라고 얼버무렸거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대부분 매너가 없네요. 노름도 좋아하고 인간 쓰레기구만. 정신 차려! 컬투쇼 같은 것. 요즘에 AI 인공지능 스피커 되게 발달해 있는데 네. 뭐 틀어줘 이러면은 우리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컬트쇼 같은 거 틀어줘. 그럼 요파 씨 나온 거 아니야? 요파 씨를 찾으셨군요. 그래서 어머님도 듣게 되셨다. 땡땡땡 우 씨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땡땡땡 우가 컬트쇼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면은 네. 어머님도 당신의 사연을 듣게 되실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어머님이 들으셨다면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왜죠? 상품이 가니까요. 상품도 가고요. 네. 아니, 그 기본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며느리가 시댁어른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아닌가? 이게 지금 며느리야? 그러니까 어머니. 네. 우리 가족이 요파 씨를 듣지 않았으면 아니,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지금 비트코인 하는 것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실망하실 거다. 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어머님이 안 들을 줄 알고 이렇게 쓰신 거면, 네. 우리한테도 거짓말은 안 하셨을 확률이 커요. 실제로는 막 그 집 전세금. 50만 원이 아니라 5억 50만 원이었습니다. 하긴 또 어머니가 들으셨을 때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 지금 알려드릴까요? 어머니! 비트코인은요! 그게 다 시댁 조상들이에요. 아드님한테도 그 DNA가 있어요. 네. 우리 가족이 요파 씨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명절도 파이팅. 네. 땡땡땡 우 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와중에서 장점을 하나 찾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은 고나리질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집안이라고 치자고요. 이 땡땡땡 우시 집안 같은. 그럼 얘기하다 말고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어차피 내세울 것도 없는데 무슨 잔소리냐. 네. 우리는 누구는 노름하고 누구는 노름하고 벤처 투자했다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끝이 반성하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넌 뭘 해라로 가지. 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따라서 땡땡땡 우시 어머님이 이 사연을 듣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하네요.
땡땡땡 우씨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 네. 예. 만약에 뭐 군대를 갔다 취업을 했다. 그러면 정말 만날 때마다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너 요새도 그 코인 하니? 아, 코인으로 그 잘라 말할 것도 느낌 다르네요. 네. 너 그 비리 코인 됐다며. 이러면서. 아, 뭐라 하시겠죠. 네, 안 들으시는 게 좋겠네요. 네. 어, 컬투쇼 같은 거라고 했을 때 연관 검색어가 나오지 않길 빌면서, 요파 씨가.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